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병명만 읽었을 땐 온몸이 쑤시고 시린 증상에 시달리는 증후군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증후군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피부에 옷이 닿기만 해도 세게 마찰한 것처럼 뜨거운 느낌을 받아 바람 부는 날의 산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자극을 받지 않아도 상처를 바늘로 쿡쿡 찔러대는 듯한 통증, 첨예한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CRPS입니다.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데요. 매우 드문 증후군이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의 부상 혹은 그로 인한 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병합니다. 이 증후군은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 피부 변화, 운동장애, 피부과민,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낳는 만큼 환자분들의 삶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후군은 총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명백한 신경 손상이 없음에도 발병한 경우가 1형 혹은 증명이 가능한 신경 손상이 있었을 경우가 2형입니다. CRPS도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산재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유발된 질병 및 부상과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 통증이 있어야 하며 감각 과민, 이질통 같은 감각 이상, 체온 불균형 및 피부색 변화 혹은 불균형 같은 혈관 운동 이상, 발한 이상 및 부종, 운동 이상, 운동 가동 범위 감소, 운동 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서의 이영양성 변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더불어 공단의 증후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자극에 관한 통각 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압박, 관절 운동 등으로 인한 이질통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운동 이상입니다.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색 변화와 불균형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발한 이상, 부종으로 부종, 발한 변화와 불균형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운동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입니다. 운동 가동 범위 감소, 운동 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서 이영양성 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 청구를 준비할 땐 이 네 가지 목록 중 최소 2개 이상의 목록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산재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증후군 환자들을 바라보는 산재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증후군인 만큼 지역별 공단의 판단도 상이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증세를 겪는 환자더라도 어떤 환자는 급여를 받고 어떤 환자는 경제적 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질병의 산재 승인 여부가 자문의사회 심의를 통해 전적으로 판단될 뿐더러 각각 한 사건을 모두 다르게 바라보는 의사들의 소견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후군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셨으며 이로 인한 보상 절차를 준비할 때 산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특히 CRPS의 경우에는 불승인될 여지가 널려 있는 만큼 철저한 청구 준비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증후군과 관련한 산재 사건을 담당한 산재 전문가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